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디어 오늘 내가 사위감을 만난다 이 말이지. 어서 와요.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가사도 되실 분도 같이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절대 안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다 늙은 영감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별게다 사랑이다. 그 남자는 너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할 바에... 더 말할 것도 없어. 너 오늘서부터 아무데도 못 나가. 직장도 당장 사표써. 알았어? 당장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이놈을 당장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던져야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자기 자식보다 어린 애를.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인간이 말이야. 당신 같은 이중인격자들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인 거야. 정 결혼하려거든 나랑 우리 집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 당신이 아마 운이 좋으면 그때까지 살아있겠지. 교수님, 우리 아빠 만나셨다면서요? 날 욕하시는 거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랑 결혼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 같아. 교수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한참 좋을 나이에 늙은이 병수발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 고쳐먹어. 예, 그만 일어나. 아버지 나가셨어. 그만 일어나라니까. 예, 지연아. 나 세상에. 죽은 자식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31살 많습니다. 처음엔 절 몹시 따르는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전처가 아무리 죽자 제가 몹시 힘들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교수님으로서 인품과 학식에 반했어요. 그러다 가까이서 교수님을 뵈면서 한 사람의 남성으로 모든 점에 끌리게 됐어요. 심각한 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예, 연속고 보자. 우리는 안 돼, 엄마. 저기 저 사람 우리 학교 교수님인가? 미시적 차원의 멋있지. 의미와 인물은 좋네. 그래도 뭐 다 늙은 남자 얼굴 뭐 볼 게 있다고. 어머,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실제로 보면 더 멋있다. 예, 처해 있는 데가. 안녕하세요. 전 사학과에 다니는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수업 듣고 있어요. 그래? 교수님께서 자료 조사할 학생을 찾는다고 해서요.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니 왜 여기서 졸업식장 안 갈 거야? 이제 교수님 못 뵌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왜 그래? 자주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교수님 참 묘한 일이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저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일 먼저 찾아뵌 거예요. 저한테 시간 주실 수 있죠? 그런데요, 박연식씨 경우는 재혼이신데 다른 가족들, 그 자제분들은 어떠셨어요? 내가 그동안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결혼을 원하고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아니 그럼요 아버님. 아직 환갑도 안 넘기셨는데 당연히 재혼하셔야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기준이 더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김지연이라고 어머니 입원해 있을 때 몇 번 문병도 왔었는데. 저 기억납니다. 그 아버님 제자였잖아요. 그 아가씨가 소개했어요? 소개가 아니라 그 애야. 그 여자가 오빠보다도 더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보다는 한 살 어리고 아가씨보단 두 살 많답디다. 이건 노망이야. 젊은 여자한테 꼬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리신 거라고. 됐어. 아, 저 그럼 저 결혼식은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인데 서운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 결혼하시면 오빠 내외랑 같이 사실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불편할 텐데 따로 살아야죠. 아 그리고 애들한테 말 낮추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러면 되나? 아 너희들도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더 힘든 법이야. 어디 가요? 아 운동하러 가야지. 다 당신을 위해서야. 그럼 날 위해서 이것도 마셔요. 자 남기지 말고 다 마시기. 참나 이거. 아, 그거 입지 말고 짜잔 내 거랑 똑같죠? 이름하여 커플룩. 당신 은진이한테 얘기 좀 해요. 걘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불만인가 봐요. 차차 나아질 거야. 애들한테 먼저 타정하게 대해줘. 그렇지 않아도 기준이 댁이랑 통화했어요. 곧 출산이라 초조한가 봐요. 나도 미리 아기 물건도 받을 겸 같이 쇼핑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곧 아이 낳을 거잖아요. 당신 아이 가졌어? 그게 뭐 이상해요? 그래 그걸. 뭐라고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야. 아, 젊은 나이에 늙은 나하고 결혼한 것만도 억울한데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후월을 다 털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다른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남자 만나 재혼하려고. 당신 애를 지우라고요? 아, 내가 지금은 건강해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내 친구들 중에 거의 반은 이미 죽었어. 지금은 이래도 막상 낳고 나면 귀엽고 이쁠 거예요. 결혼 전에 애들한테 약속했어. 배다른 동생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건 지켜줘야지. 그럼 난 뭐예요? 내가 왜 당신 자식들 때문에 내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데? 왜? 아유, 엄마, 지 아빠 꼭 닮았지? 그래, 아주 꼭 찍었다. 얘 형이랑 누나들은 다들 바쁜가 보지? 오, 눈 뜨는 거 봐. 아, 눈 뜨니까 자기 꼭 닮았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 그래. 아, 그렇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났는데 니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섭섭하려던 참이다. 바빠서 그런 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갖고. 참, 니들한테 알려줄 게 있다. 그 이 집, 그 네 동생 명의로 바꿨다. What? 그 뭘 그렇게 놀라? 니들도 결혼할 때 집 다 사줬잖아. 아, 그러니 네 동생한테 이 집 하나는 해줘야지. 그래 만약에 내가 안심이 되고. 그러니 그렇게들 알아라. 아니, 그 연세에 자식을 둔 것도 남부끄러운 일인데 집을 넘겨?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엄마가 벽돌까지 한 장 한 장 골라가면 드신 집이야. 그런 집을 이제 시작이에요. 애 앞세워서 옆에서 꼬드게 되면 남은 재산도 다 넘겨주실걸요. 오, 같이 저 엄마랑. 저희 드릴 말씀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인천에 있는 빌딩은 제 거고 나머지 땅은 은진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저 어머니 뜻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유산을 다 써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래? 아,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애비한테 유산 운운하는 거예요? 혹시 동생이 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 아직 우린 동생에게 양보를 못할 망정. 당장 니들 몫을 내라고? 다들 니들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재산 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런 꼴을 하다니. 남들이 알면 뭐라고들 하겠어? 아버진, 다른 사람들 시선엔 상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뭐? 날 두고 하는 소리야? 야스. 이놈의 자식!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그동안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다 따랐어요. 난 부끄러운 것도 참았고요. 제 자식보다도 어린 동생 두는 것도 참았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 어머니 소리도 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좋으실 대로 다 하시고 사시면서 우리한테 왜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는 말씀만 하세요. 어? 아버지가 그동안 버신 건요, 이 애랑 이 애 엄마한테 다 주셔도 좋아요. 하지만요,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모신 재산은 안 돼요. 그건 남한테는 못 줘요, 아버지. 못 주는 건 나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0원 한 장 줄 필요 없어!
내 눈앞에 나타나 생각하지 마! 네, 좋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도요, 저 이제 안 옵니다. 승훈아! 안녕히 계십시오.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말 조심해. 난 은진이 아버지 아내고 법적으로는 은진이 엄마야. 엄마? 엄마가 아버지랑 자식 이간질 시키고 뒤로 돈을 챙겨? 내가 무슨 돈을 챙겼다는 거야? 이간질은 또 뭐고? 두고 봐. 재산 노리고 늙은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 야! 제가 처음부터 그 애들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 마치 재산이란 노리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자제분들로서는 두 분의 결혼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잠자다가 그냥 뺨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술이에요? 그만 마셔요. 누가 더 이 잔만 마실게. 우리 세준이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야죠. 당신 이렇게 매일 술 마시다 병나요. 여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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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이라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래. 아버님 깨어나시나 봐요. 여보! 나요. 나 기억하겠어요? 기준아. 예,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은진이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자식아. 왜 이제서야 와. 아버지. 아버지. 절 알아보질 못해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료만 좀 잘 받으면 회복되실 겁니다. 물론 부인도 알아보실 거고요. 죄송하지만 전처 애들이 올 거예요. 저기 걱정하지도 모르니까 치매니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사모님 좀 나와보세요. 아버님 좀 괜찮으신가 뵈러 왔어요. 그이도 매일 아버님 걱정이고 아가씨도 궁금해하고 해서. 아버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문병이래니? 돌아가. 난 만나게 해줄 수 없어. 아유 세준아. 우리 세준이 매일매일 부쩍 자라는 것 같죠? 애들 한 번도 안 왔었지? 안 왔어요. 당신 그 애들 보고 싶어요? 애들은 이제 다 자랐어요. 당신 없이도 끄떡 없다고요. 하지만 나하고 세준이를 봐요. 당신 잘못되고 나면 그 애들이 우리 세준이 아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모두들이 다 그 여자한테로 명예가 다 바뀌었잖아. 문 열어요! 아버님! 문 열어! 병든 노인네 꼬셔서 재산을 다 빼돌려? 문 열어요! 아버님! 병원에서 알아낸 겁니다. 아버님이 입원했을 당시에요. 뇌경색으로 인한 일시적 치매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거 다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그리고 이번에 이 명의 변경된 그 빌딩도요.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어머님께서 사신 거라는 그 서류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오케이. 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되셨는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난 못 줘. 거지한테 선심을 쓰는 한 있더라도 니들한테는 10원도 못 줘. 아, 이게 누구야? 아, 변호사 개업했다고? 아니, 우리 집 애들과 한 사람이 서로 맞고소를 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줘! 술을 먹겠다고 했잖아요! 내 마누라와 자식들이 돈 때문에 법원에 들락거리는 마당엔 내가 뭐하러 살아? 그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당한다고요. 그 애들이 당신하고 나한테 한 거 생각해봐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자식들이야, 이 사람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재판을 그만두겠니?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겨준 걸 다 돌려주라고 하세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한 애들 가질 만큼 갖고 있잖아!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엄마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세준이 엄마가 뭔데?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요, 아버지만 가지라고 하세요. 당신이 올해 몇이지? 33이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어.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제라도 당신을 놔줘야겠어. 이혼하자는 거예요? 잘못은 그 애들이 다 했는데 당신하고 내가 왜 이혼을 해요? 우리 세준이, 우리 세준이 어떡하고요? 세준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당신 재판에서 지고 나면 달랑 이 집 한 채뿐이야. 그걸로 늙은이 병수발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그 애 당신 어떻게 키울 거야? 좋아요. 그럼 당신 명의를 다시 다 바꿔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 이 지저분한 재산 싸움 계속하자고? 그것만은 안 돼. 그럼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 그럼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 당신 길을 찾아서 가. 난 못해요. 난 못한다고요? 자식들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좀 쉬게 해줘.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그토록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왜 진작에 전처 자제분 들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아닙니까? 이 부분엔 김지연 씨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께서 쓰러지고 난 후 재산을 김지연 씨 명의로 바꾼 건 누구 생각입니까? 접니다. 하지만 그땐 그 애들이 너무 괘씸했고 또 두려웠어요. 이희는 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 애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니까 내가 다 재산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제 아이와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자제분들을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는 현명하지 못했다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제분들이 재산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남편 되시는 분 그냥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은 후니 이제 와서 재산을 포기해도 좋다는 김지연 씨 얘기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애초에 두 분께서 결혼을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제분들에게 일방적인 통고만 하셨지 같은 가족으로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